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막TV 김학입니다. 네, 보이시죠? 서울 경양하우징페어에 왔습니다. 장소는 항여울역에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일요일까지 전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취지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전시장을 한번 찾는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농막 회사들 찾아서 제품을 직접 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 다양하긴 다양한 시간을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좋은 제품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와봤고요. 경양 하우징페어 뭐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종 건축 자재와 잠시 후에 보여드릴 농막 상품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작자들과 직접 몇 마디 인터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어떤 건축 자재가 나와 있는지 실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검색대를 지나고 네, 온도를 체크했고요. 봉투를 받았고 네 이제부터는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부에서는 뭐 특별하게 농막 관련해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건축 자재가 나와 있는지 네, 이번 부스는 수상한 난방입니다. 온수 전기 보일러에 대해서 많이 그 설명을 드릴 때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수상한 난방 드디어 여기서 직접 뵙게 됐네요. 그럼 몇 가지 그 여쭤볼 수 있으면 혹시 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 농막TV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몇 가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이 수상한 난방 그 최대 용량이 몇 평까지가 한 대가 가능해요? 15평, 16평. 16평까지 한 대가? 네, 보일러가 그런 보일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용량이 다양하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한 평부터 네. 한 평부터 15, 6평까지 있다는 사용하실 때 그 약간의 단점들이 물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혹시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보충해주는 시스템은 아직 개발 안 하셨나요? 아니, 원래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동 물 보충을 해드리고. 아, 그래요? 원하면, 그건 소비자가 원하면. 그런데 이제 자동 물 보충을 하려면 배관 호수가 어떻게 네. 됐든지 간에 네, 네. 배관 호수가 보일러까지 와야 되냐. 예, 네, 그렇죠. 그게 보기가 흉하다고 대부분 자동 물 보충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왜? 우리 증발해서 모자르면 우리가 테스트도 많이 해봤지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종이컵으로 하나 반만 넣어주면 네. 또 한 겨울을 나거든. 아. 그러니까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 소비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죠. 증발되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물만 쓰나요? 아니면 뭐 요새는 그 오일 같은 것도 윤활제 같은 거 쓰잖아요. 네, 네. 그거는 겨울에 네. 사람이 안 살 때 네, 네. 네, 동파가 될까봐 네. 부동액, 우리가 사용하는 천연 부동액이 있어요. 네, 네. 부동액을 시공하면서 물에서 섞어서 주입해주면 영하 40도까지 견딥니다. 그러면 그 부동액도 그럼 같이 그러면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이 판매합니다. 아. 고객이 원하면 시공할 때 부동액을 주입해주죠. 저희 시청자들이 주로 농막 시청자들이거든요. 예? 6평짜리 농막을 만약에 이걸로 시공했다.
그러면 수상한 보일러를 시공했을 때 비용이나 구동이까지 넣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면 가능할까요? 130만 원 정도는 보일러까지 가능해요. 아, 그래요? 130만 원. 예. 전체다. 예, 예. 아, 130만 원. 또 경우에 따라서 135만 원 맥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따로 별도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주문을 해도 와서 시공 가능한 것이죠? 오케이. 예, 시공 가능하죠. 예, 뭐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는 판넬이 시공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그 위에다 바로 시공을 해줄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많이 해드리죠. 지금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고 있었던 그 아주 수상한 보일러. 오늘 만나 뵙게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창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상한 보일러였습니다. 네, 농막에서 사용하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것처럼 편백 사우나, 1인용 편백 사우나, 요거는 2인용인 것 같은데, 예, 농막 내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지금 뭐 세일가가 있는 것 같은데, 390에서 360만 원으로 일단 전시 상품 세일 계약 금액인 것 같습니다. 뭐, 농막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가죠? 이게 실내 내부 온도가 최대 네. 90도까지 올라가요. 90도까지? 네. 네. 실내 내부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가능하시고요. 네, 조절 가능하고. 네, 그 찜질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집 전체가 찜질방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한쪽 구석에 찜질방이 구조가 돼 있는 농막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기존의 농막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찜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인용짜리도 나오네요. 1인용짜리는 가격이 330만 원. 네,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이제 야외 부스로 나왔습니다. 야외에는 이렇게 난로, 화목 난로 업체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셰프. 네, 강종근의 휴심 황토건축 첫 번째 농막 업체, 예, 강종근의 휴심, 예, 휴심이라고 하는 그 업체를 좀 찾았습니다. 지금 전시된 모델이 있는데 여기 이곳 사장님과 간단하게 몇 마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 그 전시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네.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전통 고래를 놓은 구들빵이에요. 그러네요. 이동이 가능한 이제 구들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네. 이제 아궁이가 있네요. 그냥 불을 뗄 수 있게. 그렇죠, 네. 네. 요즘에 농막이 뭐 전기 판넬을 뭐 이렇게 보일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네.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네네. 집에 오시거나 가서 네. 오시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불만 떼시면 네. 되는 거고. 요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네. 건강 때문에 많이 구매하세요. 건강 때문에 네, 네. 아. 펀드에서 나오는 네, 그 원적에서 네,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을 많이 쓰시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피로 회복에 네. 진짜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나이 좀 있지만 구들빵이 그립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농막이고 네네네. 자 기본 골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이게 저희는 이제 다 벽돌로 쌓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조적이요? 네. 그럼 황토 벽돌로 조적을 한다? 네네네. 이게 조적을 아, 다 해서 그 기본 골조는 목조인가요? 아니면 철제인가요? 철조인가요? 기본 골조는 3.5T 각바이프고요. 각바이프? 네. 어. 이게 지금 5평인데 무게가 12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황토가 7톤이 들어갑니다. 네, 참고로 엊그저께 8.5톤이 나갔는데 그것도 엄청 무거워서 고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12.5톤이요? 네. 와, 그러면 보통 뭐 지게차도 한 18톤, 아니, 뭐 19톤, 20, 아이고, 어마어마한 지게차가 또 오든지. 근데 크레인. 크레인 작업을 해야 되고. 네, 50톤짜리 크레인이 와서. 해야 되네요. 하고 이제 네, 내리고. 그런 분은 또 물류비가 좀 더 들겠네요,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요 5평짜리가 4,200만 원인데. 네. 그래도 여기에는 이동비, 설치비, 하차비, 네. 부가세, 네. 그리고 2년 무상 AS. 전국 어디나 다. 네네. 제주도만 이제 100만 원 빼고. 나머지 다 이제 동일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아, 그런 특징들이 있고. 자, 그러면 내 외부를 이렇게 잠깐 더 뭐 다니시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네.
일단 외부 지금 들어간 창호가 눈에 띄는데 창호는 어떤 창호를 쓰고 계시나요? 여기 이제 제이드 창이라 그래갖고 네. 이제 알래스카에서 네. 집을 지을 때 쓰는 창문이에요. 아 네, 이게, 보니까 일단 시스템 창호고. 네 일단 네. 김일성. 그러니까 김일성. 김이란 그 통과성이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이드 피닉스 유명하죠. 로이 코팅돼 있고 안에 아, 맞아요, 예, 네. 가스층 들어가 있고. 네. 두께도 네. 삼중유리이기 때문에. 삼중유리. 네, 이게 보시면 얇아 보이지만 그렇죠. 만져보시면 두께가 이만해. 열 효율은 2등급 나오죠. 네. 창호도 똑같이 2등급 나오죠. 네. 그리고 뒤쪽에 지금 안에 구조는 일단 구들방 하나하고 화장실하고 주방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배관은 어떻게 저 시설하면 될까요? 아,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제 주문 제작이랑 아 구조기입니다. 연통이 여기 뒤에 있네. 네. 굴뚝을 네, 세워놓은 거고. 네. 이거는 지금 메탈 사이딩이 돼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고객님께서 원래 적삼목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제 요새 이제 뭐 관리 때문에 네. 메탈 사이딩이나 징크 많이 하시고요. 네네. 이렇게 이제 바꾸셔도 추가금은 없어요. 아, 요 네. 아, 배관이 이쪽으로 나와 있네 측면으로. 네, 이제 물 인입하고 네. 이제 하수 정화조. 정화조. 네, 저희가 다 이제 인입까지 다 해드려요. 인입까지 다 설치 완 그 네. 이렇게 조인까지 다. 네, 그리고 전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220V만 네. 체결하면 바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오케이, 창호. 다 제이드 피닉스로 돼 있고 네네네. 오케이 자 그럼 내부로 한번 궁금하실 텐데요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야 일단 이렇게 전실이 있다는 거 예 네.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위에 공간이 있고 전실이 마련돼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안방으로 가는 예 아궁이가 딱 있습니다 여기 네, 고구마도 좀 올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불 때는 이제 아궁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아 진짜 고구마 구워 먹고 싶다 더워서 불 못 떼고 이제 지금 그렇죠 위에는 뭐 돌솥밥이나 아 그래 뭐 가장 염려가 되는 거 화재 위험은 뭐 주의만 잘하면 별 네네. 문제는 없겠죠 불을 갖다 꺼내놓지만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요 자재는 뭐예요 적삼목이라 그래서 적삼목 옛날에 그 목선 만들던 자재 네, 목선 나무 네, 그러니까 배 만들던 자재. 네,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45년 때부터 이거 구두를 시작해갖고. 아, 아 그러시네. 그러면 전통 있으신 거네. 그 저희 80년 됐어요. 더군다나 강원도 쪽에 계신다고 네네. 했죠. 그 추운 곳에서 견디려면 네. 얼마나 그 저 아궁이를 튼튼하게 잘 만드셨을까 짐작은 갑니다. 전통 예. 방식 그대로. 예, 예. 그러네요. 일단 현관으로 돌아오면 네. 바닥은 일단 강화마룩으로 돼 있나요? 네네네. 그럼 이쪽은 난방은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저 안쪽에 달려 있어갖고 네. 구두에 불을 떼시면 물이 네. 내어져서 여기까지 자동 순환이 돼요. 아 여기도 지금 순환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화장실도 그러면 난방이 되네요. 아 그럼요. 바닥 만져서 따뜻해요 이것도. 지금. 그러네. 어우 여기까지 지금 순환합니다. 네. 네 화장실 있고 아직 뭐 저기 저 좌변기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좌변기 위치 되게. 네, 일부러 안 해놨어요. 네. 해놓으면 네. 우선 이제 맞아요. 용변 보신 분이 맞아요. 계세요. 싱크대는 상부장 네. 하부장 이렇게 돼 있고요. 돼 있고. 하이그로시로 돼 있고 네. 네, 인조 대리석에 2구짜리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밥통 넣으면 되고 네. 야 여기도 지금 황토벽 이게 타일이죠? 네. 황토 타일. 네, 벽돌을 쌓고. 네, 벽돌 쌓고 조적으로. 하고 네.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건데. 그, 극한직업 아, 보시면 다 네. 나와 있어요. 이동식 구들방이라고. 네네네. 극한직업 나오거든요. 네. 제작 과정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아, 저는 저 공장에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 오세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망의 안방. 안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들방인데. 네. 요게 이제 황토석이고. 네, 황토석. 이게 맥반석. 맥반석. 네, 고객님들은 이제 중에 아무거나 네,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그 암환자분들은 요 황토석 많이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건강 때문에 그냥 하시는 분들은 맥반석 많이 하세요. 아, 이게 이제 원적에서 화장률이, 네. 그 일반적으로 암 치료할 때는 분당 700회 정도 원적에서는 세이거든요. 아, 예. 근데 여기 안에는 이제 저희 성적선산 약 3만 회 분당 원적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치료 목적 많이 쓰세요. 아, 진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본 케이스도 있나요? 상당히 많아요. 아, 네. 나중에 그런 분들 인터뷰 한번 보면 정말 좋겠다. 아, 그래요? 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방으로 들어오면 바닥에 황토석 깔려 있고요. 여기 안방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3 정도 되겠네. 그러면 한 여기 안에가 3평. 3평. 네. 네, 3평. 3에 이게 전체 사이즈가 36이라고 네, 하셨던 네. 거죠? 36 사이즈고.
와, 석가래도 지금 그림처럼 진짜 옛날 그 집 느낌이 그대로 나게 살려두셨고. 옛날 그 선반 다 있어요. 예, 완전 진짜 다락, 오리지널 다락 선반. 실내는 아주 포인트네요. 네, 다 이제 편백나무가 주고. 그러네요. 편백나무들은 다 이제 장성상 국산 편백나무예요. 장성상 네. 거 국내. 네. 아. 이제 합천한 품입니다 이게. 아. 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황토인데 예. 네, 일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황토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해야 라돈가스가 안 나와요. 유일한 황토가 합성기로 안 나옵니다. 하단에는 지금 편백으로 띠돌림이 돼 있고요. 천정에도 이렇게 편백이 들어갔고 나머지 중간 부분은 이게 황토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부가 조적으로 돼 있다는 거는 저 농막에서는 조적으로 쓴 거는 정말 처음 보네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집도 완벽한 네. 황토 집이다. 그렇죠. 예, 진짜 여기 그 식구들은 다 건강하시겠죠? 그럼요. 여기는 뭐 황토 몰탈, 뭐 네. 시멘트 접착제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네요. 실내에 무게가 12.5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네 실내는 잃었습니다. 3평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내부를 보셨는데 지금 간단하게 저기 회사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회사가 일단은 기간도 되게 오래됐을 뿐더러 네. 역사적인 데다가 네. 유일하게 저희가 그 황토만 가지고 구두를 놓는 회사예요. 네. 네, 저희가 원래 메인이 다 구들빵입니다. 네, 그것도 자연배기. 굿뚝에 팬도 안 달려있어요. 네. 그래도 연기가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고가 안 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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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거. 네네. 3.3 곱하기 6에 5.5평. 이 황토, 순수 황토 구들집이 얼마인가요? 저희는 평당 약 800만 원 선이고 네. 지금 요 보신 요 제품이 5평이거든요. 네. 요게 이동비, 설치비, 하차비, 2년 무상 AS 다 포함해서 4,200만 원 선입니다. 4,200 부가세는 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돼서 4,200. 자재 오르면 또 올라요. 네. 아, 맞다. 자재. 요즘 자재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요게 4,200만 원짜리 네. 집인데 네. 요게 자재값이 2,7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 빼고 회사 유지비 빼고 네. 그러면 그 진짜 얼마 안 나와요. 다들 농막회사가 다들 힘들잖아요. 네네. 사실 궁금한 거는 이런 지금 이 자재난에 네네. 어떻게 이겨나가실 계획인지 크게 참 진짜 궁금하기도 해요. 아, 저희는 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구두리인데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AS도 잘 돼요. 네. 그래서 입소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저희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많이 판매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입소문 가지고 저희는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일단 꾸준한 판매량으로 계속 이렇게 네네네. 네,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큰 문제는 없고. 네네. 네. 일단 자재 수급에도 일단 더더군다나 문제는 없다. 대부분 국산이기 때문에 네.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네. 대신에 이제 단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들어오질 않으니까. 네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도 얘도 같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4,200인데 다음 달에 갑자기 4,400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기 뭐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회사 이름이 휴전. 예, 짧은 시간이지만 그 황토 순수 황토 집을 황토 농막을 생산하고 계시는 휴심 예, 사장님을 만나뵙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인터뷰 용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번창하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공제로 한번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경양 서울 경양 하우징 페어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농막 업체는 약 3개의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정말 발품을 많이 팔으셔서 돌아다녀 보시고 물건을 보셔야 진짜 좋은 농막 원하시는 농막을 구할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라고 오늘 촬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네, 농막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퀴 달린 집. 네, 그 회사 제품은 아닌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고요. 창호도 굉장히 좋은 걸 쓰시네요. 네. 러닝 하우스. 네, 전화번호 여기 나오죠. 직접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형 스타일이고요. 네, 측면에 이렇게 창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호도 굉장히 좀 좋은데요. 22mm 같은데. 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미로 이동주택에 네, 돌출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지금 사이즈가 3x7? 뭐 3x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층형 구조물인데요. 네, 외부에는 현무암으로, 제주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형태. 위로는 자들 아실 거예요. 처마가 따로 말.